마블 블랙팬서 후속작에는 흑인 레즈비언 커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는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마블은 최근 앞으로의 시리즈에는 다양한 성소수자가 등장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인버스에 따르면 새로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아네카라는 역이 새롭게 등장한다. 배우 미카엘라 코엘이 역을 맡을 예정이다. 원작 코믹북에서 아네카는 와칸다를 이끄는 전직 도라 밀라제의 리더이자 강한 여성 전사다. 그는 타노스나 여러 빌런 등으로부터 와칸다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코믹북에서 블랙팬서의 비서이자 보디가드인 나요와 연인으로 나온다. 나요는 블랙팬서 시리즈와 캡틴 아메리카, 11화에 이미 등장한 인물이다. 나요는 배우 플로렌스 카순바가 연기했다. 원작 코믹북에서 아네카는 여성을 계속 노리는 빌런을 처치한다. 아네카와 아요는 미드나잇 엔젤이라는 팀을 이루어 활동하다가 사랑에 빠진다. 블랙팬서가 처음 출시된 당시 팬들은 왜 아요의 레즈비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냐? 고 물음표를 던졌다. 기존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아요는 그 누구와도 로맨틱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아요 역의 플로렌스 카순바도 이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2018년 벌처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영화의 흐름상 어울리는 게 먼저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누군가와 로맨스를 찍고 싶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 블랙팬서 후속작이 코믹북의 내용을 따른다면 아요와 아네카의 러브스토리가 나오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마블의 팬들은 두 흑인 여성의 의미 있는 로맨스를 기대하고 있다. 블랙팬서의 주연이었던 채드윅 보스만은 작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마블 제작진들은 보스만을 대신할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내 다른 캐릭터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2022년 7월 8일 개봉 예정이다. 안정윤 에디터, 융윤. 아내 터프 포스트. 케야.